억울한 양반들이니 잘 보아라. 그럼 가자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냐? 간혜영을 거역하지 않고 내 말대로 순종하겠느라고 이제라도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주마. 이 지독한 년! 좋다. 지금 당장 참을 당할 테니 남기고 가고 싶은 말은 없느냐? 어머님께 앞서가는 이 몸 죄송하다고 전해줘. 그 말뿐이냐? 서방님, 만복을 비옵니다. 여봐라, 인연을 당장 목을 비워라.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? 아니 이거 사람들 다 태어난 거야. 날 죽여라, 죽여. 오녀를 당장 그년의 목을 비워라. 이거는 왜 지시오? 아까 그 과객이 의사또임에 틀림이 없어. 의사또? 아니야, 여봐라! 흉리는 뭘 하느냐? 담양, 이걸 좀 벗어. 아니, 이게 무슨 짓이오? 남의 주흥을 파괴시킬 작정이오? 난 볼 일이 좀 있어서 가봐야겠어. 나도 볼 일이 좀 있어서 가봐야겠어. 정이기만 이러기오. 여봐라! 어떠를 하느냐? 당장 그년의 목을 비어라! 어서 위두로 가라! 나오지 못해. 나오라니. 저 변사또이 안에 있어요. 변사또이는 썩 나오라. 빨리. 홍랑청내 요놈.
본관인 봉고 파직하되 내외 고사의 재물들은 모두 다 탐장이니 각각 주인을 찾아 돌려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재물은 논매하여 관납게 하라. 그리고 주인을 이리 대령시켜라. 거기 그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? 예. 어리없기 황송하오나 수청들 나시는 변사또의 영을 거역하고 수절한 죄로서이다. 수절한 죄라고? 네, 사또 덕분에 망고 열려 춘향이 살았소이다. 저 여인을 이리 가까이 하라. 네. 춘향아, 정신 차려라. 여봐라! 들려라! 준영아, 아씨, 준영아, 나다, 나야, 아씨, 아가, 어머니, 서방님, 이거 또 그런 소리만, 아가, 통이나, 예, 이것을 저 여인 손에 쥐어주어라. 양반 독급디다 김초불생이란 말은 사계기는 있지만은 내게 조차 그러시오. 어찌든지 지웠을지 날 보고만 말씀하였으면 그 마음 놓고 잡으려지. 춘향. 지나가. 서방님. 아, 만년 서방님이. 피하리면 10년 간수. 아이고. 이게 웬일이야. 아니. 어? 춘향. 서방님. 꿈이옵니까? 생시옵니까? 아니요. 그대의 전하고 연약한 몸으로 포항무도한 관의 압박에 굽히지 않고 몸소 죽음으로서 항거하여 내 고운 몸과 마음을 지켜온 바 가히 갸륵하고 장하도다. 너의 이름은 사해에 알려지고 정사에 길이 빛날 것. 서방님. 살렸네.